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Adjective Master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형용사를 같이 볼 건데요. 자, 형용사는 뭘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 친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조사입니다. 근데 명사에 뭐가 있어요? 명사에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그래서 명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똑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수식할 때하고 물건을 수식할 때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콜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차가운이죠? 차가운. 근데 콜드가 사람을 수식할 때는 냉철한이 되겠고요. 사물을 수식할 때는 차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 이 형용사가 사람을 수식할 때, 사물을 수식할 때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수식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형용사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John is 형용사 아니면 형용사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명사. 그래서 형용사한 person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형용사한 person. 그래서 John is 사람은 형용사다. 아니면 형용사,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tall person, John is tall, short person, John is shor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tall이 있고 short가 있어요. 그래서 tall, short 다 알고 계시니까 금방 갈 수 있겠죠. tall, tall 키가 큰이 있겠죠. 그리고 키가 작은. 그래서 tall과 short 이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ony 이제 신체 묘사 처음부터 갑니다. bony, mul bony. 너는 지금 뭐지? mul bony. 그래서 bony 뼈가 앙상하네. 뼈밖에 안 남았네. b-o-n-e가 bony죠. bony 뭐죠? bony 뼈입니다. 뼈. 그래서 앙상한 아주 마른이죠. 아주 뼈밖에 없는 사람 뭐야? bony, 너는 뭘 bony, 너는 뼈 있는 널 bon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inny, skinny도 마른이죠. bony는 바싹 마른이고, skinny 뭐죠? skin? skin은 살이에 살, 피부. 그래서 skin. 그래서 때는 영어로 dead skin이라고 그래요. dead skin. 죽은 skin이라고 하죠. 이게 영어로 때예요. 때. 그래서 이게 몸에 나오는 때. 이건가? 이렇게 하나요? 때. 그래서 skinny. 자, bony가 있고, 그 다음 뭐야? 스키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슬렌더, 마음이 슬렌더. 이렇게 날씬한 여자 보니까 마음이 슬렌더, 마음이 슬렌더. 그래서 슬렌더 하면은 날씬한이 슬렌더예요. 날씬한 여자, 슬렌더 워먼. Johnny is slender, 아니면 Judy is slender. 그래서 슬렌더가 있고요. 설렌더로 외우면 돼요. 설렌더. 마음이 설렌더. 슬렌더자 만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설렌더. 슬렌더 있고요. 자, 우리 많이 봤죠? 슬림 다이어트. 그럼 날씬한. 자, 슬렌더는 어때? 슬렌더는 호리호리 아니에요. 좀 약간 말랐는데 날씬한 여자. 그리고 슬림은 적당하게 완전 피트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슬림한 여자. 그래서 슬림 있고요. 그래서 몸에 딱 붙는 옷을 뭐라 그러지? 슬림핏이라고 그래요. 슬림핏. 슬림. 몸에 딱 붙는, 몸매가 보이게 하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슬림핏. 이게 몸에 딱 맞는이죠. 그래서 슬렌더는 호리호리한, 슬림은 아주 몸매가 좋은 이에요. 슬림. 그 다음에 플럼프. 아까 플럼프? 자, 플럼프입니다. 플럼. 똥플럼. 똥 나오는 거 기억해. 플럼프. 똥플럼. 이 똥플럼 놈. 했더니 뭐야? 이렇게 애기가 있죠? 포동포동한 거 있죠? 포동포동한 거. 이거를 플럼프라고 그래. 플럼프. 똥플럼으로 외우자. 똥플럼. 플럼프는 어떻게? 똥플럼. 아까 설렌더는 뭐야? 날씬한 여자. 그래서 똥플럼에 똥플럼. 그래서 플럼프. 이렇게 포동포동한이 되겠습니다. 플럼. 똥플럼. 아기가 똥 싸죠? 똥 싸는 애들은 어때? 다 플럼플럼에. 똥플럼. 플럼프. 그 다음에 처비, 쿵푸팬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진 이렇게 쿵푸팬더. 얘가 처비예요. 처비. 자, 이렇게 처비한 애들이야. 얘가 쿵푸가 누굴 쳤지? 비를 쳤어. 누굴 쳐? 처비. 운 처비 해서 처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비 되겠습니다. 처비. 그래서 처비 해서 처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uscular, muscle에서 났어요. muscular, muscular, muscular인데 muscle이에요. muscle, muscle, muscle이죠, muscle? 뭐에 쓰려고 이렇게 근육을 길렀니? muscle이에요, muscle. 뭐에 쓰려고, muscle, 어디다 쓰려고, 뭐에 쓰려고 근육을 길렀니? muscle, muscle이 근육이고요. muscular 하는 근육질이 되겠습니다. 해봐, 뭐라? muscular, 근육질에. muscular 뭐라? 근육질에. 근육질의 남자 뭐야? muscular man, 그래서 muscular woman. 그 여자는 근육질 여자야. muscular woman, she's muscular, she's muscular. 그 다음에 stout예요. stout는 이제 어디 이렇게 조폭 같은 사람들 있죠? 조폭같이 몸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근데 그 막 건장한 사람들. 그걸 stout라고, stout. 자, 이 조폭이에요. 막 이렇게 있죠? 막 몸이 좋아. 얘 조폭하면 좋겠지요. 나 문신해서 착하게 살자. 이래서 이 stout한 남자를 어떻게? 조폭에서 스카우트 해왔어. 스카우트 하자. 야, 얘 스타우트한 이 남자 우리 야 우리 조직으로 스타우트 해버려. 스타우트한 남자. 야, 스카우트에 뭐 쓰려고 뭐를 쓰려고 그렇게 근육은 안 길렀지만 근육질이진 않지만 몸매가 몸이 좋죠. 이런 애들 뭐야? 아, 스타우트라고 합니다. 여자가 몸이 좋으면 뭐래? 슬림. 호리호리하면 슬렌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뚱뚱한 건 fat이고요. 뚱뚱한 건 fat이고 정말 뚱뚱한 거 있죠. 정말 뚱뚱한 거를 obese라고 해요. obese. obese인데 아우 오우 뚱뚱한 여자가 왔어요. 어떻게 아우 너 뚱뚱해. 지금부터 뭐해? 다이어트 하자. 비스러. obese. 자 비스러. 야 오비스러. 자 운동 좀 해. 비스러. obese. 비스러야겠네. obese. 그래서 obese로 외우면 돼요. 완전 뚱뚱한 건 obe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체를 나타내는 형용사 같이 봤죠. 설렌더부터 봤습니다. 설렌더 뭐야? 날씬한. 슬림, 날씬하였죠? 몸매가 좋은. 플럼프, 똥플럼이 뭐죠? 포동포동한. 플럼프 뭐야? 포동포동. 첩이, 아까 비를 치는 남자 누구였어? 쿵푸팬더 같이 살 늘어진 뚱뚱한이죠? 다 뚱뚱한이에요. 플럼프, 포동포동한, 첩이 뚱뚱한. 그 다음에 쇼트는 작은. 반대말 뭐였지? 더. 키가 커, 영어로 뭐야? 더. 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털이야, 더. 이렇게. 그래서 톨이 만약에 사람 할 때는 뭐야? 톨이? 톨 person. 키가 큰 사람이죠. 근데 톨이 뭘 수식하면? 톨 빌딩 했죠? 톨 빌딩 하면 이거는 고층 건물이 돼요. 뜻이 바뀐다. 그죠? 아셔야 됩니다. 톨 빌딩은 고층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했어? 머슬은 뭐야? 뭐 했으려고 뭐래? 근육. 머스큘러? 근육질이었죠. 오비스 어떻게 해야 돼? 오비스 뭐였지? 비슨 사람? 아주 뚱뚱한 비만입니다. 비만인 오비스가 되겠고요. bony, more bony, 넌 지금 more bony, 니는 앙상한 뼈를 bony. 그래서 bony는 뼈였죠. skin은 뭐라? skin? 피부색이 영어로 뭐야? skin color. 그죠? skin color. 뭐야? 피부. skin이 뭐야? 아주 말라서 뼈가죽이 보이는요. skin입니다. 스타우트는 어떻게 하자고? 우리 이래는 스카우트 하자. 스타우트는 어떤 사람들? 몸이 건장한 사람들. stout person. 톨, 뭐야? 키가 큰. 다시 봅니다. 플럼프, 뭐야? 플럼프. 똥플럼이었지? 똥플럼. 똥플럼은 어땠어? 어떤 애가 똥플럼이었지? 포동포동한. 포동포동한. 똥플럼이었습니다. bony, more bony. 뭐였지? 너의 피가? 뼈가 앙상한이었고요. 스키니는 살가죽밖에 안 남은 마른 거였습니다. 첩이는 쿵푸팬더, 비를 빵 때리는 첩이, 첩이었죠? 산이 늘어진이었습니다. 머슬은 뭐라? 근육, 머슬, 근육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뭐에 쓰려고 머슬을 길렀니? 머슬. 오비스 뭐야? 너 오비스, 야, 비스러. 누구한테 했어? 비만인 여자였죠? 보니, 그 다음에 스타우트는 스카우트 해야 돼.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 어메, 형님, 스카우트 됐습니다. 스카우트. 그래서 스타우트 됐죠? 저희가 신체 봤고요. 이제 외형 묘사로 넘어갑니다. 외형 묘사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beautiful 있죠. 아름다운도 뜻이 말라요. beautiful인데 제가 미국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Let me introduce my beautiful wife. 그래서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막 내가 나의 아름다운 와이프를 소개시켜줄게 했는데 할머니 나오시다, 할머니. 그래서 beautiful은 뭐냐면 예쁜 건 예쁜 건데 어떻게 예쁜 겁니까? 주관적으로 지 눈에 봐서 예쁜 거는 beautiful. Okay? So you can say anything. This is beautiful. Okay?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안 이뻐도 그냥 예쁜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beautifu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beautiful이라고 하겠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 My wife is pretty. 이렇게나 불가능해.
So pretty는 진짜 예쁜 거, beautiful은 뭐야? 주관적으로 예쁜 거. 그래서 beautiful 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예쁘다 할 수 있어요. My wife is so beautiful. 그랬어. But she's not pretty. 예쁘진 않지만 beautiful. 아, 이상하죠? 하여튼 예의상 하는 말이야. beautiful은 예의상. 와, you got a beautiful bag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아름다운 것도 beautifu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pretty는 약간 귀여운 거지? 귀여우면서 예쁜 거. pretty, pretty. 그래서 진짜 이쁨이 이렇게 gorgeous를 써야 돼. gorgeous. 아우, gorgeous. 아우, 진짜 예쁜 애들 gorgeous. gorgeous. 골변 여자들 gorgeous. gorgeous 되겠죠? 그래서 화장하거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서 막 되게 예쁜 거 있죠. 그걸 gorgeous라 해요. gorgeous. She's gorgeous. gorgeous woman. gorgeous lady. gorgeous CEO 쓸 수 있습니다. gorgeous. 그 다음에 glamorous예요. glamorous는 막 이렇게 화려한 거죠. 화려한 거는 glamorous. 그 다음에 예쁜 거는 gorgeous. 그죠? 그냥 많이 예쁜 pretty, pretty. 근데 약간 pretty하고 gorgeous는 뭐가 다르냐면 gorgeous는 약간 화장 같은 거 했을 때 예쁜 거예요. 이렇게 좀 막 뻑하게 예쁜 거.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turn head라고 그래요. turn head. she's a turn head 이러면 예쁘면 어떻게 지나다? 아, 고개를 돌리지? turn, turn, turn. 그죠? turn head. she's a turn head를 말하면 어, 진짜 그녀는 진짜 예쁜 여자야라고 그래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여자야. 그럼 뭐래? turn head, turn head. gorgeous. 화장해서 예쁘면 gorgeous. 옷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치장했으면 glamorous. actually she's not pretty, right? 예쁘진 않지만 뭐야? she's glamorous.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glamorou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dorable, adorable. 지금 어디 있어 있니 얘들? 지금 door에 서 있죠? door. oh, door. 어우, 그 도어에 있는 애들, 아우, 앙증맞고 귀여워. 그러니까 애들도 진짜 귀여운 애들 있죠. 막 adorable, 막 사랑스러운 애들 있죠. 이렇게 하는 애들. adorable, 그냥 귀싸대기 빡빡빡. 아니고 사랑스러운 애들은 뭐라 그래? adorable, adorable. 그래서 아주 귀여운 애들, 막 앙증맞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뿌잉뿌잉, 팍 코피 난다. 그죠? 뿌잉뿌잉 이런 애들은 adorable. 이렇게 하면 돼요. 도어에 있는 애들 참 귀여워. adorable, 아우, adorable, 귀여운 애들이죠? adorable. lovely, lovely는 사랑스러운이야, 사랑스러운. 이건 깜찍하고 귀여운 거, 이건 lovely. 사랑스러운. 지금 얘가 어떻게, 이 애기 봐주고 있지? 요런 거 어떻게, 아우, 사랑스럽죠? 이거는 외모가 귀여운 거고, 이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lovely야, lovely. This is lovely action. 아우, 지도 애기인데, 지 애기가 애기를 봐주고 있어요. Oh, she's very lovely, right? lovely Sue, lovely daughter, lovely woman, lovely baby. 할 수 있겠습니다. So adorable, 귀여운이고요. lovely는 사랑스러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tractive, attractive.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에요. attractive, attractive. 그죠? attractive. 그래서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죠. 못생기는 영어로 뭐지? ugly, ugly, ugly. 못생기는 ugly입니다. 누가 그런 정의를 하더라고요. cute가 뭐냐? cute가 귀여운다는 뜻이 ugly but strangely attractive 이렇게도 해. 못생겼지만 이상하게 매력적인 게 큐트래. 큐트. 귀여운 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 attractive. attractive. attractive가 뭐다? 매력적인. 매력적인. attractive. attractive. 매력적인죠. attractive. 매력적인. attractive. attractive woman. 매력적인 여자. 그다음에 allure는 allure는 이렇게 매혹하는. 유혹하는이에요. 유혹하는. allure 봐. 여기 좀 누워봐. allure. allure. allure, 여기 누워봐! 라고 말하는 alluring, 유혹하는, 유혹하는. 알죠? 이거 alluring 같은 게 어떤 거냐면, 그 옛날에 그 뭐야, 어부들이 막 배 타고 가다가, 뭐 누가? 엘프 같은 게 나타나서 바위에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와우, 해가지고 파산해서 죽이는 거. 그런 걸 alluring song이라고 그래요. alluring song, 매혹하는 song, alluring voice. 그 여자는 진짜 막 이렇게 혼빵, 남자들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alluring voice. 그지? 남자는 그냥 무조건 말할 때 어떻게 약간 목소리 깔고 얘기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멋있다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예요? 예쁜 여자가 하는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죠? 하여튼, so alluring 하면 매력적인이에요. 매력적인. alluring, alluring. 매력적인. 그래서 꼬시는, 꼬시는 그죠? 매혹하는, 꼬시는 얘기했습니다. alluring, 누워봐, 누워봐. 이렇게 하는 거. attractive는 매력적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ute 아까 했죠. cute 아까 cute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귀여운 게 뭐라? ugly 못생겼지만 뭐야? but strangely strange 이상하게 strangely 어떻게? attractive 이상하게
끌리는이죠. Attractiv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Cute의 정의 ugly but strangely attractive. 그러면 handsome이지 handsome. Handsome 사실 남자한테 handsom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하고 good looking이라고 그래. Good looking 잘생긴이라고 말 많이 말해요. Handsome보다는 good looking, good looking. He's handsome. 약간 그러면 약간 뭐지? 약간 동성애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oh, he's good looking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하지 he's handsome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김이 죽은 게 이런 하나 없이 막 깔끔하게 아주 그냥 신사답게 예쁜 걸 뭐라 그래? 잘생긴 걸? 그걸 handsome이라고 합니다. handsome 손이 조금 있어 이렇게 외워야 돼. handsome 손이 조금 있어 잘생긴 남자 뭐가 있다? 손이 있다. handsome 잘생기는 근데 handsome이라고 하기보단 뭐라고? Good looking, good looking. 그 못생기면 bad looking이겠다, 그지? Bad looking. 그 다음에 modest, modest, modest. 모드에서 나왔어요. 모드, 모드. 모드가 뭐냐면, 모드야, 모드. 그지? 우리 알지? 게임도, 액션 모드가 있고, 뭐, 스포츠 모드가 있고, 뭐, 월 모드가 있고, 전쟁 모드가 있잖아. 그래서 모드가 방식이란 뜻이야, 방식. 아니면 모양이죠, 모양. 모드가 모양이야. 근데 여자, modest는 뭐냐면, 모양이 정숙하냐. 자, 면접 첫날에 옷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회사가 첫날에 막 핑크 옷 입고 갔어요. 뭐 핑크색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갔어요. This is not modest.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어떻게 정숙하게. 요렇게 입어줘야지. 요렇게. 그래서 modest야. 그래서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단정한. 그래서 modest는 단정한이 되겠습니다. 단정한이에요. modest. 이건 단정하지 않지? 단정하긴 한데 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어. 그래서 단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elegant야. elegant. elegant는 안녕하세요. elegant. 우아한 여자예요. elegant인데 elegant예요. elegant 했어. 그지? elegant. 이 우아한 elegant한 여자가 뭐야? 권투만 하면 무서워져. elegant. 너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elegant에서 우아하는 elegant입니다. 네, modest는 단정한이 되겠습니다. elegant. 그 다음에 홈리자 못생기니 시리즈로 갑니다. 홈리 집에만 있게 생기니야. 그래서 못생기니 홈리 홈리 홈리죠. 홈 어디에만 있어? 집에만 있게 생기니야. 홈리 못생기니죠. 그 다음에 어글리는 진짜 못생긴 거 bad looking이에요. bad looking. You don't say ugly to people. 사람한테 그래서 어글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글리는 못생긴고요. 어글리가 사람을 수식할 때는 못생기죠. 근데 어글리가 action 어떤 행동이나 물건을 수식하잖아요. 그럼 어글리는 눈에 보기 힘든이란 뜻이에요. 눈에 보기 힘든. 그죠? 그래서 아직 볼성 사나운. 그래서 그걸 ugly action. 저 ugly, ugly. His manner is ugly. 그럼 매너가 진짜 안 좋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gly가 못생긴이란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성 사나운. 눈에 보기 힘든이죠? 그래서 ugly. 못생긴이 되겠습니다. 홈리도 마찬가지로 못생긴이죠? 그 다음에 dishevel, yeah, dishevel. 헝클어진이에요, 헝클어진. 머리가 헝클어진, 아니면 털 같은 게 헝클어진. dishevel이죠. 털이 헝클어져 있죠. dishevel.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털옷이 쉐벌째야. 쉐벌째 헝클어졌어. 물에 빠져서 dishevel. 이거. dishevel이에요, dishevel.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 옷이 쉐벌째 헝클어졌어. dishevel. 쉐벌째 헝클어졌어. So, dishevel, 헝클어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dishevel, 옷이 몇 벌째? shovel, shovel, shovel이나 헝클어졌어. dishevel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선수 메시의 어리언 쪽 모습이죠? 메시,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뭐가 잘 묻히고 다니고 있죠? 이렇게, 오더가 없는 거를 그래, 메시라고 그래, 오더. 질서 없는 거, 질서 없이 흐트러진 거, 아무것도 제자리에 없는 거, 그걸 메시라고 그래, 메시.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질서 없는, 어지러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우리 집 같은데, 방 같은데 어떻게, 우리 방 같은데 어떻게? 정리 잘 안 해놨지. 그러면, his room is messy. He's a messy boy. 잘 정리를 안 해. messy boy. 정리 안 하는 애지. 해봐, messy, messy boy. 정리 안 하는 애. 근데 걔가 나중에 뭐가 됐어? 축구선수 했지? 왜? 정리 안 해. 정리 안 해놓고 축구하러 다녔거든. 그래서 messy, messy is a famous soccer player's name, but messy is messy. 그 다음에 scruffy야, scruffy. 원래 scruffy가 뭐냐면 꾀죄죄한이라는 뜻인데요. scruffy가 원래 목덜미를 얘기해요, 목덜미. 자, 목덜미가 어떻게 되게 더럽지. 목덜미 떼꼈지. 그 꾀죄죄한 거를 scruffy라고 그래. 그래서 scruff를 외워야 돼, 일단 scruff. scruff이 뭐라? 목덜미야. 그래서 scruffy는
이렇게 이렇게 꾀죄죄하게 오래 써가지고 안 닦아가지고 더러워진 걸 뭐라 그래? Scruffy, scruffy. Scruff는 뭐라고? 목덜미. 목덜미 어때? 더러워. 떼꼈지. 그러니까 scruff. 목덜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dirty죠? dirty. 자, dirty는 진짜 더트한 거죠. 이렇게 뭐가 다닥다닥 더러운 게 묻은 건 dirty고 정리가 안 된 건 뭐라고? messy. 때가 낀 건 뭐야? scruffy가 되겠습니다. scruffy. 자, 그 다음에 filthy야. filthy는 아주, 아주 역겹게 더러운 거예요. filthy, filthy, filthy. filthy, filthy, filthy. 이렇게 외워야 돼. filthy, filthy, filthy. She is filthy, filthy, filthy. filthy woman. 더러운 여자. 그래, dirty woman보다 더 심한 거야. dirty는 약간, 섹시얼한 의미가 있었는데, filthy는 진짜 더러운 거야. filthy. 아우, 더러워. 막, 진짜 지옥에 같이 더러운 거 있죠. 아우, 그, filthy place, right? 진짜 막, 아주 위생적이지 않고 더러운 데 사는 거. 그래, filthy라고 그래. filthy, filthy, filthy. 애호 뒤에 filthy, filthy로 애호 해봐. filthy, filthy, filthy. 어, 너무 즐거운가? filthy. Oh, that's a filthy place. I'm like a filthy hairstyle. 막, 머리에 막 더러운 거 잔뜩 묻었어. 막, 똥도 묻고 이랬지. 그러면, filthy hair. 그죠? filthy hair. 어렸을 때 뭐야? 애들 보면 이렇게 막, 똥 싸가지고 막 이렇게 입에다 넣고 그러잖아. Oh, that's disgusting. That's filthy, right? That's a filthy habit. 그 다음에, naughty, naughty, naughty야. naughty. naughty, naughty. 아주 이렇게, 뭡니까? 심술 굽고 이런 거 있죠? 심술 굽고 이런 건 naughty라고 그래요. 아주 아주 심술. 고약한 거였죠. 애들이 이렇게 심술, 엄마, 애가 막, 이 속옷 총 같은 거 써가지고 애들 맞추고, 이렇게, 나리. 이래서 이렇게 아주 심술 굽은 애 이름이 누구야? 김나리야, 김나리. 나리. 얘 이름 누구라고? 김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친구 입에다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지요. 그죠?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다 넣지요. 그래서 나리. 나리. T가, 모음 사이 T는 리을로 발음하니까, 나리야,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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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친구 입에다 넣어가지고, 괴롭게 하지요. 그래서 말썽꾸러기 뭐다? 나리, 나리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심술구준. 같이 해볼게요. 진짜 예쁜 뭐라? gorgeous. 어, 골비였어. 어, 골비였어. gorgeous 되겠고요. scruffy. 자, scruffy 뭐라? 목덜미. 떼낀이요, 떼낀. 때가 낀. scruffy, scruffy. 목덜미. filthy, filthy, filthy. 더러운 였죠. 아주, 아주, 아주 더러운 게 왜? filthy. 어, 누워봐. 어, 누워봐. allure, alluring. 누워봐, 뭐야? 누워봐. alluring, luring. 매혹하는, 유혹하는 게 되겠습니다. naughty, naughty, 뭐야? naughty. 아주 심술 궂은 사람. 다 사람이 사람 지금. 아주 못생겼으면 뭐래? homely. 집구석에만 있을 것 같아. 너는 homely, homely. attractive, attractive. attractive는 우리 cute랑 같이 어찌? cute랑. cute, cute 뭐라고? ugly but strangely attractive. 그죠? 이상하게 attractive. 매력적인입니다. glamorous. 화려한했죠. glamorous. 화려한. 그 다음에 disheveled. 옷이 shevel 있었어. disheveled. 어떻게 됐어? 옷이 다 disheveled. 흐트러졌죠. 그래서 털 같은 게 흐트러진, 머리털이 흐트러져 있는 거, 뭐 정돈이 안 된 거. disheveled 되겠습니다. messy. 정리 안 된 거죠. 자, disheveled하고 messy 비슷하죠? messy 정리 안 된 거. disheveled은 털이야, 털. 털이 정리한 걸 dishevel, 옷이 shevel이나 정리 안 됐어요. 그 다음에 modest, modest, 모드가, 그죠? 단정한 되겠습니다. 단정. elegant죠? elegant, elegant. elegant 어떻게, 어떤 여자가? 우아한 여자가 권투를 배웠어. 근데 코피 난 거지. elegant. glamorous 뭐라? 화려한, 그죠? attractive, 매력적인. homely, 못생긴. dishevel, 옷이 shevel이나? 머리가 흐트러진, scruffy 목덜미였습니다. scruffy 뭐라? 목덜미가 더러운, 더러운, 떼낀. gorgeous, 예쁜이었죠? gorgeous, 예쁜. filthy, filthy, 더러운이었어요. 더러운, filthy. alluring, 유혹하는, 매력적인이었어요. 어려운, 유혹하는. nau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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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ghty신 어떤 사람? 심술궂은 사람. naughty, naughty, 장난기가 심하고 심술궂은. messy, 정리가 안 된 더러운이었죠? modest, 단정해. 옷을 어떻게? 각있게 입었어. modest. 단정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modest 뭐라고? modest. 단정한이었죠. 자, 나리 씨. 나리 씨는 뭐 한다? 나리. 나리, 나리. 김나리 씨는? 심술 구준이었습니다. modest는? 단정한. alluring. 여기 누워봐. alluring. 뭐 하는 거야? 유혹하는. 유혹하는이었습니다. fi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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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hy 뭐야? 더러운. alluring은 유혹하는, filthy는 더러운, modest는 단정한입니다. glamorous, glamorous, glamorous. 아까 여자였지? 기억나지? glamorous 뭐야? 화려한. 자, 집에만 있게 생긴 여자는 뭐래? homely. homely는 못생긴이었죠? 못생긴. disheveled,
뭐가? 털이 어떻게 된다고? 헝클어진, 헝클어진. Scruffy, scruffy 뭐야? Scruffy. Scrub은 목덜미고, Scruffy는 떼낀, 더러운 였습니다. Gorgeous, gorgeous 하는 애들은 어때? 아름다운 여자였죠. Alluring은 뭡니까? Alluring은 매력적인 이었습니다. Alluring, 매력 똑같아요. 유혹하는 되고, 매력적은 attractive하고 alluring은 동의어입니다. Filthy는 뭐야? Filthy, 더러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Elegant까지고요. Elegant 마지막. Elegant 권투하는데 어떤 여자라고 이 여자? Elegant는 아주 고상한이 되겠습니다. 우아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